한의원에서 쓰는 비염 외치제, 비염 치료를 위한 치료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염 치료제는 총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강 세척액은 코 옆에 있는 비강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비염 스프레이와 비염 연고는 코 안에 있는 점막을 재생시켜주고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제들입니다. 쓰는 방법은 먼저 비강 세척액은 돌려셔가지고 머리를 먼저 옆으로 숙이시고 비강 세척액을 위쪽 부분에 있는 콧구멍으로 넣으시고요. 한 두 방울, 세 방울 정도 점액을 해주시면 그 액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젖혀가지고 목으로 흘러내려가도 되고 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올리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 코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염 스프레이는 코 안에 깊숙이 안 넣으시고 조금만 넣으신 상태에서 쿵 눌러서 하시면 군사가 되게 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주시는데 주의하실 것은 비염 스프레이 자체가 조금은 강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찡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염 스프레이는 연고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면봉 같은 걸 가지고 충분히 찍은 다음에 코 점막 안쪽에다가 깊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만 넣으셔가지고 한 바퀴 뺑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반대쪽 돌려서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 코를 하시고요. 성분들이 치자, 황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죽염 같은 것을 응용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염 외치제들만으로도 간단한 단순한 코감기 혹은 어느 정도의 비염은 고칠 수 있고 만성비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쓰자마자 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하신 다음에 재채기가 나오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해서 닦아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처럼 아주 면역계 쪽에 문제가 있는 비염이나 만성비염 중에서도 비후성 비염이나 여러가지 내장 중에 오장육부를 고쳐야 될 비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역계 치료를 겸하시면서 이 외치제들을 쓰시면 비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하랑한의원에서 비염 치료를 받으시면서 코가 뻥 뚫리셔서 시원한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두개골들의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개골은 한 덩어리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각들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그 부분 중에서 후두골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조절이 되거나 뇌척수액이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두통이 사라지거나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가 치료해드리면 훨씬 더 빠르겠지만 스스로는 댁에서 혼자서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없거나 감각이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감각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댁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베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뇌 밑에 있는 경추, 목뼈에서 이것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C커브가 있는 베개라든지 그 다음에 3D 촬영을 통해 가지고 내 목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특수한 베개를 맞출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뇌의 리듬을 좋게 만들어서 대척수액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숙면이라든지 혹은 목쪽 부분의 염증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교정하는 방법 중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두개골을 빼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는 베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CST 베개라고 하는 건데요. 제 학년에 쓰는 베개는 이런 거 하나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 그 주문 맞춤 제작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베개가 있긴 합니다. 이 같은 원리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손을 두개골 위에 놓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역학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만든 베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두개골에 닿는 것처럼 해서 만든 거고요. 이것은 조금 더 역학적으로 인해가지고 그 높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맞춘 베개입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 이 부분이 머리에 이렇게 닿는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이 이렇게 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뇌의 리듬을 좋게 만들어주고 뇌 척수의 리듬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빨리 이완되고 10분 정도만 여기서 주무셔도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